초등부 5학년 사회 보도록 하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자, 불금이지요. 보도록 할게요.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 봅시다.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 습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 습지야. 자, 환경을 고려한 국토 개발 볼게요. 우포늪의 예를 보도록 하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습지가 있었어요. 우포늪인가 보죠. 논과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습지에 제방을 쌓고 흙을 매립하기 시작했어요. 늪은 하지마. 제방을 쌓고 흙을 매립하기 시작했어요. 지역의 환경은 급속도로 훼손되었고 여러 동식물들이 살던 습지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습지를 메꾸고 논과 산업단지 공장, 그지 공장 부지, 그지 땅을 만드니까 정부가 나서서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 지금 늪이 있어요. 거기 늪을 갖다 메꿔서 뭐예요? 논이나 그지 뭐를 만들려고 그래?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동식물들이 못 살게 되니까 정부가 야 여기는 이제 그만 개발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너네 아버지가 그 우포늪의 땅을 가지고 있어. 너네 재산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정부에서 여기는 그냥 오리나 살라 그래 개발 못해 이러면 좋아? 자기 땅이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지. 거기 뭐 그지 거기 오리 살고 물고기 살면 좋은 거 아닌가 보호합시다 이러지 그지. 근데 그게 니네 전 재산이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지 맞지. 자기 전 재산이면 그렇게 못해. 그게 개발돼서 그 땅이라도 팔아갖고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말이지 그거는 무슨 오리랑 물고기한테 주라고 그러면은 좋아? 물론 오리랑 물고기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지? 그게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돼요. 자,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 그지? 그 사람의 재산들이에요. 거기에서 응? 논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땅 팔아서 살고 뭐 이러려고 그랬던 거죠. 반대하겠죠. 그지? 맞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토론회를 열어요. 그 열면 뭐해?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린 후 주민과 정부 간에는 합의를 해요. 합의. 결국은 뭐예요?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죠. 합의란 뭘까? 우리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뭘까? 돈을 준 거야. 많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지? 이 세상에 공짜 없다. 알았지? 필요 없는 거야. 돈을 줘야지 조용히 하지, 그지? 돈을 너무 조금 줘도 합의 절대 안 하죠? 만족할 만큼 줘야 되죠? 이게 그 얘기야, 이게. 현재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늘어나서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번에 산 거 있잖아요, 주민이. 그거 사은품. 도움이 되고 있대요. 참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정부의 어마어마한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좋은 케이스라고 되어 있어. 우리 5학년 용어로는 알았지?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 사례 볼게요.
자기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야 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알았지? 급식을 먹을 만큼만 받아와야 돼. 빡 받아가지고 죄다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생기잖아요. 그죠? 주변의 동식물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 막, 그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분리배출하면 좋아. 분류. 알았죠? 요새 집에서 비닐이랑 종이는 다 재활용되잖아. 우리 쓰레기의 대부분이 종이랑 비닐 아니야? 맞지? 조금만 신경 쓰면 쓰레기 거의 안 생겨, 그지? 가까운 거리는 주로 걸어서 다닐 거예요. 화분을 가꾸어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친환경적인 모습.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이 단어가 아름답죠? 우리 뭐야? 조화롭게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친환경적인 거야. 우리랑 뭐가? 환경이 조화롭게 같이, 그지? 지속적으로, 그지? 이런 단어를 좀 써주면 좀 있어 보이지, 그지? 응? 그래야 되겠지.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한 까닭. 석유는 46년 되면 없어져요. 웃긴 건 46년 되면 딱 내일부터 석유 안 팔아 이거야? 아니야. 이 정도 되면 비싸서 못써 일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지? 비싸서 못 써. 천연가스는 59년. 그건 뭐야?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천연가스잖아. 야,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으면 뭘로? 일단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알았죠? 야, 석탄으로 자동차가 가나? 일단 휘발유를 하는 게 쉽고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휘발유를 쓰는 거잖아. 석탄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거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더 비싸져요.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전기는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 얘네를 태워서 만들어져. 태양열로 하면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하면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다 짓지 말자잖아. 그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지? 왜 위험하니까, 그지? 그지? 짓지 않는데 못하게 태양열? 태양열로 되면은 쉽게, 야, 태양열 갖다가 100억 원을 들여서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었어. 한두달 쓰니까 고장났어. 어떻게 할 건데? 수리하는데 200억 들어간대. 어떻게 할 건데? 야, 그렇게 태양열로 쉬우면 지금 다 태양열로 하지. 왜 태양열을 안 하겠어? 그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 되긴 돼. 잘 고장나고, 그지? 응. 잘 꾸준히 안정적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쓸수 있는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세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의 소비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한정된 자원들도 곧 바닥날 거예요.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모든 나라가 고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인해 다른 나라에도 피해가 생겨. 쉽게 얘기해서. 야, 여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한정된 자원을 많이 쓰나? 얘네가 쓰나? 얘네가 쓰지. 얘네가 오염시키는 거 얘네가 왜 피해봐야 되지? 피해보죠? 맞죠? 지구가 오염되니까, 그지? 맞아?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도 피해가 생겨요. 그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경제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 불평등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생겼대요. 피해를 보니까 걔네들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쓰면서 미래 세대에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저렇게 아까 그 불공평하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못 사는 나라는 쓰지도 못하면서 피해만 입잖아요. 이 공평하게 쓰면서 미래 세대. 야, 니네 자식들은 석유 구경도 못 하겠네. 맞아? 못 하잖아. 저기 써 있잖아. 책에. 그지? 석유 뭐 46년이라며. 그지? 미래 세대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공평하게 하고 미래 세대도 자원을 써야 된다는 게 바로 뭐라고? 정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그렇게 발전하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 알았어. 공평하면서 미래 세대도 자원을 쓸수 있게 해주는 게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 안경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마. 얼굴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마.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공평해야 돼. 아까 나왔지, 그지? 경제는 뭐야? 지속적으로, 환경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돼. 환경은 뭐야? 후손. 후손도, 후손한테 쾌적하게 넘겨줘야 돼. 단, 지금 안 쓰라는 소리가 아니야. 쓰라는 거야. 잘. 그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습. 독일의 프라이크부르크 시가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의 도시라고도 해요. 독일에. 시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이에요. 태양열이라고 쓰면 틀려요. 태양광 발전 장치가 있어요. 어디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에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뭐 남을 수도 있잖아. 안 쓰면. 그건 어디에다? 전력회사에다 팔어.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노력은 전기 절약하고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을 거예요. 하천 살리기 운동에 나서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면 좋을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 바람, 물, 지열, 바닷물, 뭐예요? 영원히 쓸수 있는 거. 무한하게 존재하는 거. 자원 고갈의 위험이 있는 화석 에너지. 아까 화석 에너지는 뭐야?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거를 화석 에너지라고 그래요. 또 위험한 원자력 에너지와는 다른 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 얘네들을 알았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태도. 독일인 과학자 쉐플러는 자신이 발명한 태양열 조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 특허를 안 냈어요. 만약에 발명 특허를 내면 그거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살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 발전과 함께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쉐플러의 태양열 조리기 다음 시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